아니 가면서가 아니 내 나이에 웬 꽃놀이야. 어제 잠 못 잤어. 한 시간 전에 신랑이 막 놀렸어. 연애해? 소풍가? 막 이렇게. 저기 왔잖아. 저기 왔어. 그럼 내가 이쪽 어디에 숨어있는 게 낫지 않아? 이쪽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머, 이렇게 작전을 짰던 거야? 또 생각나는 사람은 없으세요? 이런 거 보면? 식구들이죠, 뭐. 우리 손자 데리고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생각이, 가족 생각이 나요. 좋은 데 오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박순차. 야, 너 이렇게 놀래키고 그래. 그래. 아유, 야.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동서지간으로 20년을 지내고 40년째 진한 우정을 쌓고 있는 내 영혼의 단짝 친구 박순천. 아이고, 우리 순천이 오늘 이쁘다. 예뻐요? 응. 아니 꽃놀이, 예뻐. 웬 꽃놀이? 예뻐. 누가 같이 얘기하자고 하네? 지금 얘기 못한다고 그래. 우리의 철이 씨야? 아니요, 우리 딸랭이. 딸랭아 지금 얘기 못해. 촬영하고 있는데 너 주책맞게 전화한 거야. 어머, 그걸 좀 꺼놔. 그래야겠다. 아니, 이제 울림으로. 여자들은 여행이 와도 이렇게 가족한테 연락이 오네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도 또 해요. 막 저기 그 반찬통에 그거 뭐 있으니까 잘 챙겨서 먹어. 그거 꼭 먹고 멸치 반찬이랑 뭐 감자 반찬 해놨으니까 그거 꺼내서 먹고. 엄마 기다리지 말고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았지? 기다리지 말라 그래? 저녁에 기다리지 말고 저녁 시간에 같이 못 마치니까 오늘은 엄마들의 오늘 일탈이야.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철이 씨도 미안해. 고구마. 미안해. 미안해. 우리 전원일기 시작한 지 우리 좀 시작해가지고 네가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게? 저는 2년 정도 있다가 시작하고. 전원일기 할 때의 그 기분은 어땠을까? 순천이는. 저는 선배님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래? 김한영 감독님이 연기 잘할 생각 하지 말라고. 식구들한테 미움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 프로그램은 딱 그랬어요. 그렇게 전원일기를 한 것 같아요. 실제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 연기한 전원일기. 우리에겐 평생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보석 같은 작품이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막 주머니 비밀주머니 다 나와요. 아니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 선배님. 오늘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내가 이 사진이 너무 좋아서 이걸 내가 왜 어머나 이 사진 알아서 선배님? 어머 이거 정말 귀한 사진이다.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전원일기의 영원한 할머니 정혜란 선생님. 오랜만에 정정하신 모습을 뵈니 가슴 한켠이 아련해진다. 이거 선배님한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 이거 진짜 고맙다 순천아. 이야. 어쩜 이 시선하며 이 카트하며. 야, 이 촌스러운 수건까지 아주 웃긴다. 할머니가 뭐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 뭐 하는 거. 이거. 선배님이 선생님한테 에란 씨 이렇게 그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이게 선배님이 아닌 다른 분이 그랬으면 하지도 못해. 진짜 이뻐하셨지. 그래서 내가 까불었지. 담배를 많이 피셔가지고 그때 네. 수술도 하시고 그랬잖아. 네. 이제 항암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담배 냄새가 싫으신 거야. 근데 누가 지나갔어. 근데 담배를 피우고 지나간 애야. 얘 쟤 누구니? 그러니까 누군데요? 그랬더니 담배 냄새. 내가 폈던 것들이 더 다음에 할머니한테 뭐 맞잖아 이랬더니
막 빵 터지면서. 선배님 이뻐한 거야. 그거 안 아니 그건 샤댕이가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가깝다라는 걸 이제 아쉬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거지. 그것도 그렇게 용서해 줄 줄 알고 나도 한 거고. 잠깐만 내가 뭐 주려고 이거 사실은 서울부터 갖고 왔어. 뭐니? 선배님을 만나면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 모르겠어? 언니. 아, 정말 얘 진짜 웃겨. 엄마 생각해. 빨라. 우리 부모님이 유독 좋아하시던 슈크림빵. 서울에 오시면 꼭 사드리곤 했었는데. 아유, 정말 너는 아주. 내가 왜 이걸 그랬냐면 옛날에 아파트 선배님 아버지 올라오셨을 때 병원에 올라오셨을 때 뭐 때문에 내가 선배님 댁을 갔어요. 갔는데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내 시야에 있는 한 카트가 할머니 뒤에 서 계시고 할아버지 앞에 하얀 양복 입고 서 계시고 선배님은 등이 보였어. 딱 물 끓고 앉아서 할아버지 그 신발끈을 딱 묶어주는데 아 그랬어. 선배님의 그 등이 잘했네. 근데 그게 그 한 카트가 아무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었어. 선배님의 그 등이 야 아버지가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아우, 진짜. 선배님 나도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 너 왜 그래?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씨, 이 봄날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 죽겠어. 저는 효녀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컸는데 선배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부모님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너 진짜 왜 그래 오늘? 눈부신 봄 햇살에 비추던 아버지의 실루엣이 그립다.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빵 한 조각에 가슴 깊이 묻어든 그리움이 폭발한다. 소중한 기억을 꺼내준 순천아, 고맙다. 야,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사람, 엄마는 엄마다운 사람. 그래가지고 두 분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야. 또 내세에 뭐 연을 맺어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잘하면서 살고 싶어. 선배님 잠을 못 잤어요. 한 시간 잤나 봐요. 김인의 문에서는 뭐가 그렇게 자꾸 나와. 내가 진짜 어디 보자. 선배님이 이거 저한테 주신 거예요. 기억나? 기억나지? 근데 이걸 이렇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순천, 사랑스러운 수첩 쓰라고. 예쁘지? 메모지. 인사동 공방 어머님 손수레 표지 그치가. 사진이. 이거를 보금이 그 일본에 유학 가 있을 때 써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쓰고 이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시들을 네가 다 써가지고 나한테 준 것도 있어. 이렇게. 이거. 이거랑 엉덩이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유, 이게 여기 있네. 정지용 시인.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이 시 아세요? 그 MBC. 정채봉 선생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좀 딱 한 가지 중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시어머니 맞아. 돌아가셨는데 이게 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랬겠다. 시어머니가 널 너무 사랑했잖아. 너무 예뻐했지. 순천이의 글귀를 보며 문득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난다. 엄마는 늘 그리운 존재라. 제가 저 전원일기 녹화하러 갔는데 선배님을 보자마자 막 울은 적이 있어요. 내가 되게 막 억울한 일이 있었어.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무리가 있었는데 한 4명 정도가. 그래서 내가 선배님한테 막 다 읽는 거야. 그러니까 선배님이 이러고 듣다가, 순천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어르신들 말씀 있잖아.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 미워서 떡 하나씩을 더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후배들에게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어떤 관계로 엮어질지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눈을 보고 대사를 하잖아. 그 눈빛을 보지 못할까 봐. 그래서 절대 미워를 오래 하지 말고 붙들고 너 왜 그때 나한테 그랬어? 라를 하든지 그걸 못하겠으면 빨리 지워가지고 그렇게 미운 놈 딱 하나 더 준 듯이로 그렇게 해라 이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거. 순천이는 그 말 뜻을 알아들어서 다행이었어요.